요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드론쇼가 있을 예정인데요. 드론을 저녁 야경에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 요트장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이파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지도원 주님의 길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 주님과 동행하네 길이 너무 좋아 지금 해운대 요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 요트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요트를 제가 뭐 자주 타는 건 아니고요. 처음 타보는 거예요. 이걸로 찍은 거는 외장 유튜브 올라가고 이걸로 찍은 거는 이제 유튜브 외장하드로 지금 요트 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두 대 이렇게 카메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외장하드 물어보는 거예요. 요트도 구경시켜드릴까요? 요트? 네, 광안대교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앞에서만 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결국 모든 것은 앞에서 보이면 뒤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도 이제 요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시간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트들이 많이 보이죠?
네, 지금 강원대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트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파크 아파트 현재 강원대교입니다. 강원대교 보이시죠? 강원대교. 네, 웅장한 강원대교 아래. 여러분들은 늘 도로에서 위에서 올라가서 보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강원대교 위에서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앞에 그 요트들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트는 아마 10억 정도 가고요. 요트를 하루 잠깐 1시간 이용하는 거는 2만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저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드론 드론 공연도 있어서 오늘 이 강원대교를 배경으로 드론 공연도 있기 때문에요. 드론 공연도 한번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강원대교 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트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요트를 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트 타시면서 1인당 2만원이요. 예, 2만원, 만원도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선셋 특별 시간이기 때문에 2만원, 2만 5천원 그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요트 타고 있습니다. 그냥 낚시는 안 하고요. 지금 여기 부산이라는, 예, 부산에, 예, 예. 배치 눌렀는데, 수락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배치 한 번만, 배치. 배치.
매치에 눌러서 어디를 쓰라 그래야 되나? 라이브 쓰라 변경. 됐나요? 제가 이 배 안에 있거든요. 옆에 요트 안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옆에 저기에 요트 보이시죠? 저런 요트에 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광안리에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예. 서해 아니 그 석양 때문에 지금이 아주 피크 타임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바다에 요트들이 여러 대가 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그냥 야경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예쁜 야경들이 아마 연출이 되고요. 이따 7시에는 드론 공연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드론 공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근데 광경이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에도 이 라이브 하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님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아, 예,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니요, 지금 현재 제 배에는 없는데, 이제 낚시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배는 요트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다 구경하는 거죠. 예, 없습니다. 다 지금 광안대교를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아, 예, 예. 한 시간씩이면 엄청 많이 하시는 건데? 아, 그래요? 네네. 저도 독서클럽 토요일마다 이제 만나서 독서하는데 하루, 한 주에 두 권 읽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해놓고 계속 자기 발제한다고 이제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차, 배 앞 부분 광안대교 쪽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폭죽 배에서 폭죽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밤이 좀 더 깊으면 더 잘 보일 텐데 지금 배들이 그냥 지금 폭죽 터뜨리기 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게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제가 속초에 그 저기 터미널
터미널, 버스 터미널 옆에 제가 그 거의 건물 짓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저도 서울이에요, 회사가. 회사가 서울이고 오늘은 이제 일 때문에 오늘 그 부산에 이제 자주 오는데 부산에서 계시는 분이 요트 구경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요트 타자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명 조끼도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안전을 위해서 아마 이게 최소한의 그 기본 것 같아요. 추워요. 조금 추운데 그래도 그냥 즐거움에 추위는 다 이제 감수하는 거죠. 이렇게 요트 탈 줄 알았으면 목도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장비, 그러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왔을 텐데 부산이라서 좀 따뜻할 줄 알고 그냥 왔어요. 지금 다른 요트들 보시죠. 다른 요트들도 이렇게 아예 뭐 그 브라운관으로 아니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날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는 나중에 제 팔로 했으니까 라인 방송하는 방법도 좀 나중에 알려달라고. 아, 승리하셨습니다. 아유,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하셨네요. 저는 팬들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아요 팔로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이브도 하고 계속 관심을 서로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못해서 이게 그렇죠. 마포예요, 마포. 예. 저기 배 뭐라 그냥 뭐 이렇게 해석정 같이 이렇게 달리는 보트도 보이죠.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요트 시간이 거의 끝나고 이제 다시 회항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우니까 담요도 꺼입고 계시고요. 이제 앞에 선두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1인당 지금 시간이 제일 피크타임이라서 25,000원. 저는 25,000원 냈는데 아마 할인도 받고 그러나봐요. 50분 타는 것 같아요, 50분. 이제 아마 회항 가는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지. 저는 영상 촬영하고 막 유튜브에 올리는 게 제 취미예요, 인생에.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영상 찍고, 뭐, 저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영상 찍어서, 이렇게 제 유튜브 보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 예, 유튜브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은데, 6,000명 정도. 자, 보세요. 너무 좋죠? 예. 강한대교입니다, 강한대교. 소리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예. 인생 최고의. 아, 근데. 예. 아, 그러면 이제 좀 쉬셔야죠. 군 생활을 힘들 텐데. 아, 예. 멋있죠? 이제
다리에 이제 예. 아, 어떤 거 하세요? 네.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네, 제가 좀 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아, 되게 좋은 달란트, 그 이제 저희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탤런트. 예.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라고. 예, 지금 저희가 아이파크라고 우리 그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야, 그 K챔피언이 왔다. 사진 찍으라고. 만세 만세. 성철이 지금 찍어 들어와. 저기 서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아, 근데 사진이 안 나오네. 빨간색. 그지. 안 예뻐 안 예뻐. 지금 얼굴만 보여. 아, 성철이 저 똑똑하세요. 알아서 안 찍으면 네가 안 해도 네, 감사합니다.